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 정규 시간 5분 전에 방송을 켜봤어요. 또 두 분이 묘하게 또 호주라는 공통점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모시게 됐어요. 댓글은 어디서 보나요? 여기 뜰 겁니다. 어디요? 여기. 대화방. 아, 거기요? 그리고 아. 예, 오늘 이게 되게 많이 인사 오셨는데, 애슐리 선생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선물을 못 주고. 아니, 별 말씀을. 저는 CD를 하나. 아니, 노래가 최고. 앨범은 망했지만 그래도 CD가. 별 말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H님이 제일 먼저 왔어. 서서히 들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계속. 오, 사전 조사를 오히려. 아니 그 드라마 제가 엄청 잘 봤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제가 한 게 없어서 치면 바로 나와요. 아이, 네. 너무. 오스티. 바비킴도 이미지가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 바비 형님은 마녀 사냥 당하셨죠. 네, 그때 대한항공 그때 문제도 그때 딱 그때 시기상 그렇죠. 네, 맞아. 이렇게 얘기도 되죠 우리는. 뭐 어때요? 맞아. 사실인데 그분 괜히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캡이 너무 싫어요. 알겠습니다. 최고 TV에서도 이 캠을 네, 다녀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엄청 2주 동안 잘 놀다 왔습니다. 호주 다녀오셨어요? 2주 동안 놀다 왔어요. 부럽다. 네. 호주를 전에 공부하려고 몇 년 갔다 오셨죠? 또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예, 어릴 때도 놀다가 다시 왔다가 또 다시 갔죠. 그럼 바비킴님은 그 바비킴, 폴송입니다. 예, 폴송. 아, 미안해요. 호주 바비킴님인 네. 폴송님은 네. 그 호주랑 어떻게 인연이? 저는 호주 사람이죠. 호주, 호주 사람. 국적도 호주. 네, 저는 91년도에 예. 가서 24년 살다가. 24년. 네. 그럼 주로 어디서 사신 거예요? 전 시드니예요. 시드니. 네, 예. 시드니에서만 살았습니다. 시드니에서만. 저도 그냥 관광만 3번 갔다 왔습니다. 호주는 너무 좋더라고요. 자꾸 뒤로 가지 마세요. 아 진짜 누르기 쉽게 키를 키시면 돼. 네. 얼굴이 엄청 작으신데 계속 뒤로. 저 사실 이거 어깨 되게 넓은 뽕이에요. 그 네. 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어깨 아니거든요 여기. 아니 까만 옷 입어가지고 얼굴만 딱 이렇게 뜨게 나와요. 어깨 뽕 여러분 참, 죄송해요. 네. 지금 우리 아직 3분 정도 남아서. 네. 저도 시드니에서만 있었네요. 아, 네. 폴성님은 OST 많이 부르신 그거 맞죠? 네, OST 딱 3개 했는데 많다고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3개? 네. 네. 직접 얘기해주세요. 네. 뭐를요? OST 어떤 거 부르는지? 아, OST요? 갑순이랑. 네, 갑순이 했고요. 네. 그 다음에 MBC에 있는 좋은 사람. 아, 좋은 사람. 네,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외국 드라마 OST 하나 했고요. 아. 뭐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외국 드라마 잘 모르겠어요. 네, 리드는 아니고요. 그 보내주신 MP4 그저 유튜브 쪽 보니까 네. 되게 그 영어 잘하시던데. 제가 영어를 못하면 24년 사셔서 아 자연스러운 발음. 네. 아주 네, 사실 섭외를 받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네. 되게 생각이 많았던 게 영어. 네. 저는 당연히 음악 방송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했는데. 네. 토익인데 예. 저는 아무리 영어하는 사람이라도 제가 토익을 공부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예, 필요 없죠. 네, 태솔이든 뭐든. 예. 근데 이제 이런 똑똑하신 두 분이랑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근데 가뜩이나 여기 와 지금 오늘이 아마 네 번째일 거예요. 한국 5년 반 됐는데. 그러세요? 예. 영어 쓰는 게. 아, 영어 쓰는 게. 한 네다섯 번째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 괜찮아요. 너무 잘하시고. 지금 이제 서서히 우리 친구들 이제 올림픽 오늘 월드컵은 무슨 경기가 있죠?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은 네,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 네. 어제가 중요했죠? 네, 어제가 네, 정말 어제가 중요했고. 아, 스웨덴이요? 스웨덴이. 그 스웨덴도 치사하더라. 막 나중에 한 골 넣고 시간 끌고 뭐. 스웨덴 심판이 네. 아, 너무 맞아요. 네. 심판이 맞아. 심판이 그쪽 편이었어. 12명이 싸우더라고. 네, 맞아요. 골키퍼 너무 잘했고 저는 아이키아에서 이제부터 물건을 안 살 거예요. 아 이케아를 네. 발음을 아이키아. 아 호주에서는 아이키아라고. 아이키아. 네. 그거부터 이게 네. 재밌다. 한국은 네. 이케아인데 그죠. 아 재밌어요. 이비스, 아이비스, 아이비스, 아이비스라고 하죠. 아이비스 이렇게 되고 네.
이제 서서히 친구들이 와주고 네. 이제 한 1분 후에 우리 정식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케아 만든 나라라 침대 침대 축구를 했다. 아오 말도 잘해. 와 이거 명언이네요. 누구시지? 3D님. 아 저분도 우리 부회장님 부회장님 와주셨어. 센스가 최고네요. 어저께 축구 보면서 느낀 점은 스웨덴 골키퍼는 예. 들리는 소문에 점심 먹은 것도 소화가 안 됐대요. 뛰질 않아가지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거 말이야. 골한 그 골을 아예 그 그 쏘지를 않았어. 이 제 킥을. 그러니까요. 이번에 멕시코전은 화이팅 할 거라고. 멕시코. 그럼요. 오히려 천적이 독일을 멕시코가 이겼지만은 또 몰라요. 한국이 걔네 천적이 돼서 이길지. 그렇죠. 샤워 조금 했다. 아니 이분을 여기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저분 유머가 있죠. 저는 네. 한번 왔었어요. 멜로도 와주시고. 내가 겪은 시절. 참 재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서히 이제 네. 친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프리카 TV의 김대균 토이킹입니다. 오늘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우선 레이디 퍼스트로 가운데 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차드님 매니저로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반갑고요. 자 3D님도 너무 말을 잘해주셔서 뭐 부회장님이시지만 매니저로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운데 분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조사한 거 뒷조사 킹들 많잖아요. 가운데 분 누구야? 한번 소개 좀 해줘봐. 시작.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밖에 몰라. 이름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누굴까?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알고 계신 분 아무도 없어요? 너무 없으시네요. 이름이 신쿵이에요? 패밀리 레스토랑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종로 YB 영화관에서 토이스피리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슈라고 합니다. 아니 이걸 자기가 네. 소개하게 만들면 어떻게 여러분? 아니요. 패밀리 레스토랑 선생님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예. 제가 맞습니다. YBM 토스 강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토이스피킹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네. 요즘에 여행 영어도 하고 있고 제가 주텔프도 하고 있고 이렇게 예. 이것저것 저희 하고는 싫어하겠지만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 네. 아프리카도 지금 하고 그럼요. 계시고 그럼요. 네. 너무 고마워요. 우리 저 정말 꾸준히 와주시는 아주 훌륭한 네. 인기 전국 토스 1위 네. 리차드님 면접 스킬도 하시는 능력자 묻다 예 애슐리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도 하고 계신 거죠? 네, 예, 여행 영어 하고 있어요. 여행 영어 하고 네. 계시고 네. 애슐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반가워라. 근데 그 옆에 가만히 계신 저분은 우리 뉴페이스지만 여러분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예, 저기 잘생긴 미남. 예, 멋진 네. 사나이 누굴까요? 우리 실시간 하드 이슈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분 누구예요? 우선 좀 자기가 소개하기 전에 감성 보이스 폴송 폴송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예. 예, 그걸로 끝이야. 감성 보이스 갑순이 갑순이 나온다. 와. 그쵸. 좋습니다. 여러분. 심쿵 보이스 이런 거 예, 같아요. 미경님 와주셨고 반갑습니다. 예. 예, 호주 바비킴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또 바비킴님보다 영어를 매우 잘하시는 폴송님 모셨습니다. Hi everyone.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에 예. 우연히 출연하게 돼서 바비 형님 소울이 좋아서 왔다가 원래는 CF랑 영화 감독을 하다가 예. 지금은 이제 신인 가수로서 앨범을 한 6장 냈는데 아직은 역삼동에서 월세 살고 있는 신인 가수 외국인이지만 한국 사람처럼 생기고 실물이 한 1.5배 좀 더 얇아 보이는 예. 폴송입니다. 반갑습니다. 폴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있으세요. 예, 멋있어요. 네, 이거 되게 붓게 나오네요. 아티스트에다가 네, 저희가 그렇게 너무 멋져. 찌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니요, 많이 졌어요 지금. 제가 졌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 폴송이 네. 이 쌍용 플래티넘에 누가 또 살고 계시다고 선배님이. 네, 이름은 언급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들으면 다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다.
같다고. 네, 네, 네. 그 저도 아는 분이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하여간 여기 저 미용실도 뭐 연예인들 가끔 오니까. 네네네. 네. 하여튼 재밌게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이제 이 아티스트도 계시기 때문에 참 다양한 공부를 처음 시도해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시작하는 부분을 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좀 글씨가 이래야 보일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포스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종 사이버대에서도 와줬어요. 네, 요 분이 바비킴이십니다. 안경은 혹시 안 가주셨죠? 네, 선글라스 네. 저녁이니까요. 예, 네, 저녁이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사진을 원래 요렇게 해서 우선 애슐리 선생님 사진. 너무 꽃을 많이 듣네요. 세 장. 실물이 화를 안 돼? 아, 예, 그럼요. 그런가요? 예. 네, 저분은 애슐리 선생님이 아닌데. 너무 꽃샵이, 어머, 꽃을 많이 듣네요. 실물에 가깝네요, 이 사진. 예, 실물에 가까운. 엄휘 여신. 예, 이것도 꽃을 많이 듣네요, 여러분. 아이, 네. 좋아. 예, 왜 실물이 훨 나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폴스. 아, 저거는 17kg 찌기 전이었으니까. 날씬하다. 네, 지금 살이 많이 쪘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을 모셨던 거고요. 네, 학원 안내나 경품 안내를 조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김대균 영문법 잘 되고 있는데, 7월 2일부터 라디오 방송 처음부터 시작하니까요. 네. 많이 보시고, 이번에 베스트셀러 올라왔는데, 1등 가도록 많이 밀어주십시오. 그럼요, 여러분. 예, 유교제입니다. 김대균 영문법, 여러분.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이제, 또 소개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애슐리 선생님이. 그럼요. 또 토이킹 라디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EBS 덕분에 방송 두 개 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토이킹도 하고 있고요. 오늘 요 더치커피를 우리가 한 잔씩 마시고 있어요. 이게 네. 바우노바 더치커피인데요. 오늘 기분 좋으면 또 한 병을 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 잘 도와주시면. 근데 오늘은 또 애슐리 선생님이 선물 보따리를 이만큼 가져오셨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떤 건지. 보이기엔 되게 큰데. 아니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벤트로 예. 같이 저희가 먹으면서 하려고 예. 포춘 쿠키 저희가 수업에서 맨날 예. 하는 거거든요. 네. 포춘 네. 쿠키예요. 포춘 쿠키. 이건 저희가 먹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다음에 예. 여러분께 행운을 드리려고 네. 좀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교재랑 인감. 교재 인감. 아, 네. 정말 미안해. 이 뭐 게스트가 엄청난 아닙니다. 선물을 투표함이 아니고 또 가져오셨어요. 자, 바우노바 커피 쏠 수 있고 킹스토익 실전유제 모의고사도 한 권 정도 오늘 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7월 김대균 어학원 시간표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네, 이거 이제 뭐 시간표니까 자 다시 이제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나가겠는데요. 근데 시작을 우리 오늘은 아티스트를 모셨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좀 노래 듣고 싶지 않아요? 노래. 아 오프닝. 오프닝으로 네. 어떤 게 좋을까요? 그 지금 하나 둘 셋 사랑 그놈. 일단은 바비킴 형님의 그 타이틀을 예. 빌려서 호주 바비킴이라고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예. 예. 간단하게 사랑 그놈으로 목을 좀 한번 풀고. 사랑 그놈으로. 네 근데 목을... 제가 요즘 예. 그 히든싱어 행사를 많이 안 해서 예. 비슷할진 모르지만. 예 아이고. 최대한 한번. 예 최대한. 사랑 그놈을 불러드린대요. 박수 좀 쳐라 여러분. 왜 이렇게 조용하냐. 지금 몇 분 들어오셨죠? 지금 그래도 꽤 왔어요. 근데 아직 이제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네네네네. 예,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 박수 좀 치고 있는 거야? 예, 잘 쳐주세요. 예. 개인적으로 원래 가지고 계신 보이스가 훨씬 더 좋은 거 같아요. 훨씬 더 좋으시고 원래 보이스가 훨씬 더 예. 이제 박수 조금씩 나오고 네. 예, 학습 프로그램이라 네, 그렇죠. 이 정도면 많이 네. 나온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좋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러면 노래 반주 들어갑니다. 더 키울까요? 네, 반주 좀만 더 키워주시면 근데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릴까요? 여기 스피커 충분히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네 혼자 추억하고 혼자 무너지고 사랑이란 놈 그 놈 앞에서 혼
언제나 나는 웃음거릴 뿐. 아 이게 지금 생목인거죠? 늘 혼자 외면하고 혼자 오해하고 oh yeah. 늘 너를 잊었다고 아닌 척을 하고 사랑이라고 그놈 앞에서 언제나 나를 웃음거릴 뿐. 사랑해 널 사랑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가슴이 멍들고 맘의 문은 열어도 다시 또 밝히는 그 자리로 사랑해 또 사랑해 제멋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떠나가도 왔을 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다. 자, 맛보기로 해야겠다. 오, 멋있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1절, 2절까지 하면 예. 또 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약간 아, 네, 맛보기로. 분위기까지 아시고. 아, 너무 네, 좋다. 네, 네. 아, 예. 다른 데 혹시 불편하세요, 혹시?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 네, 네. 네. 추우시면 네, 뭐, 끄셔도 되고. 네. 껐다 켰다 할까요? 예, 네, 그래도 되죠. 예, 네. 네, 맞아요.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추우시면 안 되고. 네. 어, 오늘 너무 기분이 좋다. 오늘 와, 모히또 한잔 할까요? 이따가? 네. 아, 저는 소주를 좋아하는데. 소주! 소주로 네. 갈까? 오, SUNS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어, 저분 정말 서울대 나오신 분이야. 아, 네, 정말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신 분이셔가지고 아, 예. 네 바쁘시고 아, 네 감사합니다. TV에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은데 네.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 노래는 근데 타고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연습이랑 이런 걸 제가 그 보컬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실제로 아~ 지금 현역 연예인 분들이랑 네,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늘 시작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이게 토익이잖아요. 방송이 예, 예, 공부잖아요. 예, 예. 사실 공부는 노력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네. 똑같이 노래도 네, 타고나는 건 없다고 봅니다. 아, 네, 이게 아주 쉬운 예를 들게 되면 예. 전혀 이거랑 상관없는 거지만 예, 예. 이게 우리가 헬스할 때 몸을 만들잖아요. 예, 예.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무리해서 15kg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로 성대에도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네. 그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아하. 거를 하게 되면 예. 물론 감정은 타고나야 된다고 봐요. 예, 예. 감정은. 예. 그렇기 때문에 노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노래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제가 그래서 그 보컬 트레이닝은 아니고 그런 학원 비슷한 데를 다니긴 다녔었거든요. 아, 아나운서처럼? 네네네네. 근데 이게 하도 성대결절이 오다 보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실 더 배가 아프고 목이 더 아프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거대로 사용하는 그 발성법을 네. 사실 배우다 보니까 네. 시작이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이게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저도 노래는 네. 제가 콘서트를 꽤 한 편인데 인수에 비해서 근데 노래할 때 많이 하게 되면 리허설까지 합하게 되면 50곡 정도 불러요. 라이브 세션일 때는 하루에 2회 공연이면 근데 말하면 목이 쉬는데 노래하면 목이 안 쉬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쓰는 그것들이 아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 토익 지난 일요일 것 중에 후기 5 중심으로 할 거고 아, 오늘은 또 두 분이 호주에 같이 뭐 계신 건 아니었지만 각기 따로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죠? 비슷한 시기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만난 적은 없고 네, 네 저도 처음 네, 만나본 적은 없고 또 이제 비슷한데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네, 시드니 쪽에 네. 주로 계셨다는 이제 폴송님 그 또 시드니 많이 계셨죠. 그죠? 네. 그래서 저 계속 시드니 예, 있었죠. 그러니까 어디 계셨어요, 시드니? 저요? 네, 지역이 맨리. 아, 맨리 쪽이 계네요. 맨리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부자예요. 맨리 사실 부자예요. 아, 네.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한국 따지게 되면 대치동? 어, 예. 지금은
또 그런 면이 바닷가인가요? 달링하바? 달링하바 제일 비싼 데죠. 서섹스 스트리트. 아, 서섹스 스트리트. 네. 저희는 회사가 서섹스 스트리트. 네, 서섹스 스트리트. 네. 네. 이 호주가 예전에는 물가가 우리보다 조금 쌌는데 지금은 거의 물가가 이제 올라갔죠. 저희보다 올라갔죠. 싼 적은 없어요. 네. 물가는 항상 제일 그랬나요? 제가 꽤 그 초창기에 가서 한 초창기 갔을 땐 꽤 괜찮았어요. 환율적으로. 예, 환율. 환율적인 네. 500원, 600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물가는 그러고 그다음에 갔더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화구로. 지금 이제 도중에 애슐리 선생님 보겠다, 뭐 예쁘다. 누구, 토스는 어머, 애슐리. 우리 수강생인가 봐요. 수강생, 와주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누굴까? 우리 미녀 선생님께서 와주셨는데. 네, 좋아요. 토익 스피킹 여신이신데, 여러분 이제는 토익 스피킹 뿐 아니라 여러 군데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죠? 아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어느 캠페인 쪽에서도 상당히 그 섭외가 들어오셨고 여행 영어도 하시고 네. 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러 예 애슐리 쌤 보러 왔어요. 아, 네. 예, 좀 이따 강의도 할 거니까 네. 예, 그것도 들어주시고 네. 별풍선 하나면 팬클럽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생각나면. 해주시고 조금 지루하다 싶을 때 또 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또 오늘 재밌는 강의가 될 겁니다. 됐죠? 예. 그러면 시작해. 어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구독하겠습니다. 구독까지. 네, 구독. 어우, 네. 땡큐. 감사하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겠어요. 아예 답을 보여드렸네. 처음 사진. 조금 서툴렀다. 예, S2님 별풍선 10개 팬클럽 가입까지 평화 S2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무따무따 여행 영어를 하시는 토이킹 3D님 어머 감사합니다. 별풍선 99개 감사합니다. 예, 시작 분위기를 또 띄워주시는데요. 자, 여기 뭐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나와 있는데 너무 쉬운 문제였어 이게. 네. 근데 그냥 애슐리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네. Please call me at 556 0582 if blank need replacement. 네, 크게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글씨를 너무 작게 했었어 시작에. Please call me at 556-0582 if you need replacement parts. 예, 네, 뭐 쉬웠죠. 네. 이번에 101번이 그냥 주격 집어넣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학원 전화번호. 아, 그래서 공 번호 같았습니다. 예, 조금 있다. 근데 영어 공부. 예, 그리고 사실은 영어 빨리. 아, 영어 빨리. 영어를 빨리 하자 해서 영어 빨리 했는데 아, 나중에 그 전화 데이트도 여러분 분위기 뜨면 할 거예요. 그리고 저 지금 폴송님도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이따가 영어도 읽어주실 수도 있고 그래요. 알았죠? 또 좀 재밌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문제 준비해 놓는데 글씨가 좀 제가 준비가 오늘은 미흡해서 좀 작았어요. 그래갖고 조금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범핀해서 진짜 죄송한데 네. 저 한국어 가지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네. 너 영어 잘해? 오. 근데 지금 웃긴 게 제가 한국말을 잘하는 게 예. 더더욱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폴성님도 영어를 잘하십니다 이 얘기가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쁜 게 아니고요. 예. 아 그렇지, 나 영어 잘하지. 그러니까, 더블 리마인더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진짜 영어 잘하세요. 아니,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하는 거지. 영어는 그냥. 그냥. 이제 한국말 잘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 한국말 잘하죠, 여러분. 네. 한국말을 잘하시죠. 굉장히 후회하시죠. 예, 유창하시죠. 박수를 쳐줘요. 그리고 저 여러분 지금 편하게 네. 그 우리 그 지금 폴송님의 그냥 편안한 원어 발음을 들어볼까요? 그냥 자기소개 하셔도 좋고 아까 노래 어땠고 앞으로 어떻다 편하게 말씀. 아 그러면은 예 영어로 하시면 돼요. 약간 예 지금 액센트가 약간 예, 뉴질랜드랑 예. 미국이랑도 많이 섞이셨던 것 같아요. 예예. 예. 그냥 완전 호주 발음. 완전 호주 발음. 네, 욕은 안 되잖아요. 예예. 예. 친구들이 다 완전 호주 발음을 폴송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Hey, what's up, yo? I'm from Australia. Stayed there for 24 years. Well, I've been just over 5 years now. I came here to sing, but I don't know. It should work out. But yeah, it's cool today meeting all these people, new people. Hope you like it. Hope you enjoy it. Well, that's it, I guess. Yeah.
아, 좋다. 이렇게 딱딱해요. 아, 거주 네. 발음이 아, 남자가 약간 시비 거는 그런 발음이에요. 그 느낌이네요. 24년 사셨고, 네. 한국에 온 지 5년 되셨고, 오, 네. 또 이렇게 새로 만나면서 반갑고, 네. 그리고 앞으로 뭐 하실지 또 이제. 아, 호주 악센트가 저렇구나. 네, 저렇습니다. 아, 네. 아, 좋다. 그죠? 아, 그렇습니다. 재밌어요. 예, 그리고 참 귀가 예민한 게, 물론 이제 애슐린 선생님 미국도 갔다 오셨고, 이제 그런 발음에 대해서 느낌이 딱 오셨나요? 뉴질랜드 느낌도 나신다고? 그 좀 섹시하잖아요, 발음이. 어~ 호주는 섹시하거나 멀거든요. 호주. 저는 어~ 섞인 것 같아요. 어렸을 네. 때 아무래도. 미국 영어를 배우고 예, 나서 호주에 가서 예. 그리고 강사하다 보면 예. 제 친구의 호주에서 있었다가 온 친구들도 다 미국식으로 발음을 다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또 발음 되게 좋으세요. 서로 영향이. 아, 네, 예, 영향이 미국 발음을 들으니까. 자, 그럼 우리 102번을, 아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다 보여주는, 왜 이러나. 정답은 여러분, D 아니에요. D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네. 네, 좀 더 키울게요. 아유, 우리 오늘 좀 시작이 좀 이거 키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32 정도 해놓고요. 네, 선생님도 실물이 훨씬 나신 것 같아요. 아유, 말씀 감사하죠. 약간 네. 국회의원, 그 믿음직한 국회의원 아, 그런 느낌. 네. 아유, 국회의원까지. 네. 아, 감사합니다. 그게 저, 네. 예, 요새는 국회의원 강남 구청장. 좀 덜 먹나 모르겠다. 구청장부터 자, 2번은 우리 폴송 선생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정답을 넣어서 읽어주셔도 아까 답이 나왔기 네. 때문에. 네. 그죠? 그냥 호주 발음으로. 네. 102. Our insurance rates have remained steady for the last 5 years. 예, 아 좋다. 아 좋다. 여러분 또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하는데 이제 보험 요금이 꾸준히 이제 아, 그 금액을 유지했다는 거죠. 지난 5년 동안 이 4가 어때요, 여러분? 우리 비법 중에 하나 있잖아. 누가 한번 강의 노트 101에서 110번까지 중에 전치사 4가 답으로 참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답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 또 폴송님은 막 영어 발음도 호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노래도 하시고 혹시 이게 그 호주 원어민 발음에 가까우시면 나중에 EBS의 우리 토익킹도 잘 상황을 봐서 녹음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제 아, 제가요? 이제 예, 그게 이제 어떨지 모르겠는데 PD님한테 여쭤는 볼게. 이렇게 저는 권한이 없어요. 네. 괜히 또 이제 사람들이 전에도 막 그런데 그래도 추천은 부탁드려볼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봐도 재밌어요. 원어민이시니까 원어민 발음 되지 않습니까? 네. 호주 남자가 네. 호주 발음이 귀해요. 그래가지고 네. 너무 좋네요. EBS 나가서 노래도 부르시고 토익킹에 네. 우리 토익킹에 네. 녹음할 때나 이때 괜찮으시면 또 이게 맞아야 되니까 한번 여쭤보는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3번 와, 청라 타이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이거 예. 청라 타이거님이 한 방에 또 500개를 쏴주셨습니다. 저게 500만 원이라는 거죠? 아, 그렇죠. 저 대충 알아요. 저 대충 알아요. 아, 대충 알아요. 그렇죠. 500만 원이나 쏴주셨어요. 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참, 이 분위기를 계속 이렇게 띄워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103번 문제 쏘도록 하겠습니다. 103번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그냥 아, 또 우리 또 뭐 아까 아주 섹시한 그 애슐리 선생님의 호주, 뉴질랜드, 미국이 섞인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Number 103. Pulsing bistro's menu features a variety of noodle items than barbecue pavilions. 예, 그건 좀 모르겠다. A wide, B widest, C wider, D widely. 그냥 두 분 그냥 대강 넣어서 예문 만들어 봤어요. 네. 그 네, 이번 토익 시험에 그 나왔던 답은 똑같아요. 네. 근데 3D님, 맞네요. 3D님 조심해야 돼요. 아직 안 끝났어. 아. 저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대요. 그냥 정확히 뿐이에요 그냥. 아, 조심해야 돼요. 근데 story for interrupting. 네. 바비가 아니고 버비예요, 버비. 아, 그래요? 네, B-O-B-B-Y. 아, 정말 미안해요. This is Barbie as in... So, 그래서
바비 예. 그러니까 바비 바비큐 바비인 줄 알았어요. 네. 진짜? 저거는 그 여자잖아요. 바비 바비 girl 그래서 네. 아 진짜? 그래서 바비 이거잖아. 네.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한테 미안하시면 되고 아, 도윤이 형님한테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아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아 이제 네. 그냥 딱 그걸 의식해서 그렇죠. 만들겠는데 스펠링도 몰라가지고 우리 다 바비킴이라고 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아이 근데요 이거 많이 당했어요. 이 데니 있잖아. 데니. 데니 있어가지고 아 이거 명사 꾸민 거 형용사지하고 뒤도 안 돌아다봐가지고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폴송 비스트로의 그 메뉴가 아, 보다 더 다양한 그런 누들 제품 품목을 특징으로 합니다. 바비킴 파빌리온의 그 메뉴들보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wider than 낚였죠. 예. 근데 A, B, C, D를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서 A 찍고 더 돌아보지 않게 했어. 이게 심리학자가 여기 아, 끼어 있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이 순서를 예, 예, 그런 것도 헷갈리네. 의식을 해서 답은 이제 C로 만들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103번이라 비교적 쉬운 문제라 뭐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함정이 있었어. 그래서 이번에 파이브 때문에 술 먹은 사람 많아요. 그날 많이 틀렸어. 알았죠? 네, 그럼 그래서 오늘은 원투를 빼버렸어요. 그냥 파이브로 가는 거야. 그리고 조금 지루할 때 이 저 애슐리 선생님 특강도 있고 우리 아 또 노래도 있고 뭐 정말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104번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104번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게 가볼게요. 아, 이게 오늘 이상한 날이다. 네. 미안합니다. 에이, 자, 근데 뭐 대강 이것도 좀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 에이, 그냥 다시 한번 노래. 어이 크리스탈 이제 오셨구나. 에이 좀 일찍 오시지. 이거 칸을 좀 줄여서 새로 할게요. 한참 조금 더 크게 하죠. 예. 글씨가 작대요. 이게 그럼 실제 지금 시험지에 나온 내용인 건가요? 예, 지난 일요일에 선생님 시험 다 보시고 아, 네. 일요일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약간 근데 너무 똑같으면 걸리니까 네. 조금 바꿔서 우리가 최다 예. 항상 만점. 자 네. 그러면 우리 다시. 또 폴송님의 발음으로 한번 이걸 좀 재밌게 아, 재밌게 네. 한번 재밌게 베트남 사람들 발음이 다양하다 그러셨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호주 발음이 사실상 호주 사람들한테 드는 게 정확하고요. 네. 저처럼 유인자들은 다 섞여 있어요. 막 레바니스 발음 뭐 이렇게 이거를 이제 베트남 한 20년 정도 된 베트남 여자 베트남 여자 발음으로 네. 예. 가볼게요. 100 for regular training enables our new workers to resolve most accidental problems. 너무 재밌다. Once again, please. Regular training enables our new workers to resolve most accidental problems. 역시 음악하는 아, 좀 약간 인도 쪽으로 갔네요. 또. 인도 쪽으로 한번 해도 재밌겠다. 인도 약간 느낌이 약간 있는데 약간 다른 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인도 쪽 나중에. 인도 쪽 나중에. 아, 야, 너무 멋있다. 여러분. 박수 나온다, 그렇죠? 예. 연습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아, 역시 음악 감각 이런 게 있어서 확실히 그 특징을 잘 네. 잡아내시는 것 같아, 그죠? 인디안이 아니었답니다. 아니었어요. 좋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 정규 훈련, 아, 꾸준한 훈련이 우리 새로운 직원들로 하여금 가장 대부분의 그 어떤 사고적인 문제들 이런 걸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 그 다양한 발음을 또 아 성대모사가 바비킴만 되는 게 아니네요, 그죠? 아,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자 그러면 우리 105번까지 하고 애슐리 선생님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105번 문제 소개했습니다. 애슐리 선생님 좀 읽어주실래요? 자, number 105. Most of the farmers are satisfied with the higher profits because of the trade. Number 8. 네. Letter A, agreement. B, agreeing. C, agreeably. D, agrees. 네, 이 정도. 뭐 이건 뭐 어찌 보면 금방 풀 수도 있는데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토스는 애슐리 토익 스피킹만 잘하는 게 아니네. 다른 것도 잘하네. 좋아. 이 친구가 지금 아마 우리 그 캡처한 거 올리고 있을 거야. 그래서 잠시 볼까요? 네, 페이스북에 네, 이렇게 올려 줬죠. 조금
조금 방송님이 네. 저는 아프리카 TV 지금 두 번째인데요. 네. 네. 항상 흑역사가 아프리카에서 리차드님 캡처 저기 조금 멋있는 걸로 다음에 저희... 더 멋있는 걸로 네. 지금 이런 예, 느낌이잖아요. 좀... 죄송해요, 제가 멋지지 않아서. 아, 멋지세요. 아니, 실물이 훨씬 멋있습니다. 'Because of' 뒤에 명사 올 수 있어요. 그냥 주로 명사 오죠. 정답은 A번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해보죠. 대부분의 농부들은 예, 한번 읽어주실까요? Yeah, most of the farmers are satisfied with the high profits because 예. of trade agreement.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무역 협정 네. 때문에 보다 더 높아진 수익에 만족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전치사 뒤에 명사 오죠. 근데 trade agreement가 복합 명사로 쓰인 거. 이런 게 이제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 준비된 게 많은데 우선 토익 스피킹 쪽으로 우리 애슐리 선생님이 하신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와우, 나이스 픽. 그렇죠. 네, 안경 잘 어울리네요. 이 정도면 될까요? 네.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할까? 아, 이 정도 해주셔서 네. 그리고 이제 화면을 한번 그 글자는 여기 오게 하고 키워보면 밑에 글자가 될까요? 작으면 예, 안 되죠. 네, 밑에 글자 좀 더 키워야죠. 아니요, 밑에 한번 더 보이게 할까요? 아니면 네. 어떻게 할까? 아니,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네. 키우면 되니까 아, 네 이렇게 네 예. 글씨 보여요, 여러분? 자, 이게 좀 넘기고 이건 뭐, 아, 이거 이건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토익 스피킹을 공부하자 뭐 이런 겁니다. 아, 요 분이 저 그 네. 애슐리 선생님이요. 죄송해요, 실물과 매우 다르죠. 아니요, 아니요. 네. 애슐리 제가 선생님. 젊은 시절. 아, 지금도 젊은데 무슨 또. 네, 제가 요새 전문가의 사투라. 이쪽을 만져야 돼요. 네. 그래서 네. 네. 올리시거나. 여러분, 홍쌍님이 네.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호주 발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좀 작네요. 폰트 좀 작죠. 네. 좀 키워야 되고 편집 사용을 누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편집. 저는 그럼 자유롭게 커피 한 잔. 아, 예, 커피 한 잔. 네. 예, 갔다 오셔도 되고요. 아까 거기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편하게. 아. 예, 이거 편집 사용 하고 눌러야 돼요. 네. 그러면 그냥 네. 네, 제가 폰트를 한꺼번에 편하게. 네. 이제 커졌다. Can't do it. 이 정도 보면 보일까요? 글씨 보이세요? 보이시냐? 안 보이시냐? 아, 1번. 잘 보이시면 1번. 안 보이시면 2번. 아, 안 보이시나 보다. 잘 보이세요? 죄송해요. 잘 보이시면 1번. 아, 1번. 보인다. 예쁘게 잘 보여요. 잘 보인대요. 예. 예쁘게 했는데 글자가 이렇게 미안합니다. 아, 이게 네. 좀 약간 원시적인데라. 아, 그래서 저번에 PDF를 했더니 PDF 했더니 깨지신다고 저거 그래서 예. 네. 자. 좋습니다. 아, 역시 잘 만지셔. 허성 님이 오셔야 되는데. 커피 한 잔으로.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사운드는 예. 에 사운드. 에 아까 제가 오늘 오전에 제가 저희 반도 오늘 개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뭐 토익 스피킹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됐든 이제 발음이란 부분에 있어서 영어에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강조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강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네. 이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부정어는 문장에서 강조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저희 반 학생들 계신가요, 여러분? 학생들 계세요? 계신가요, 여러분? 손손손. 뭐 제가 손손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저희 반 학생인 걸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증해 주시면 선물을 많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용하지?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아까 다 본다고 했는데 그쵸? 예, 그래서 네, 보시는 것처럼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can't 예를 들자면 나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뭐 못한다 그러면 I can't do it 그쵸? 근데 사실 저는 I can't do it 하기도 알고 I can't do it 어떻게 하시나요? 나 할 수 있어 I can do it I can do it 자,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떤 걸 강조하셔야 되냐면 do it 동사를 강조하시거든요 do it 근데 이제 만약에 못한다고 할 때는 부정어를 강조하시면 돼요 I can't do it
can't do it. 근데 저도 강사를 예. 하면서 그래 미국식 발음을 해야 되니까 can't do it 하면 되게 손발이 오그라들으시죠. 아 좋은데요 저거? 아 그러신가요? 네. 근데 영국식 이 발음은 I can't do it. 뭐 이렇게 하죠. 근데 네, 호주도 비슷하게 예, 호주 남자 발음. 자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이거예요. 네. 호주식은 A를 R로 발음한다. After가 네. After 이렇게 네. 한다는 발음인데 이제 원어민의 발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I can't do it을 읽으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I can't do it. 그렇죠, can't do it. 네. 네, 그리고 R 발음을 세게 안 해서 네. After도 After 이게 아니고 After. 그렇죠, After. After. 그쵸. After. 아 재밌다. 네. 예. 그래서 네 두 번째가 보면 A 발음이 I. 그래서 뭐 good day mate가 아니라 grime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고 예. 이제 시드니 예, 공항에 만약에 여러분 도착하게 됐을 때 grime mate로 써 있거든요. 그죠. 네. 호주 올림픽 할 때 OC. 어지. 어지 그쵸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좋습니다. A 발음이 이제 I로 소리가 난다라는 예. 거 그라이말 이렇게 이제 I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예. 사운드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장에서나 단어에서 R 사운드는 발음하지 않는다. 영국처럼 네. 네. 근데 좀 사운드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here, there 이렇게 하지 않고 here, there 해서 약간 끝 사운드를 약간 드래깅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자 원어민의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네. 그래 마이 네 그래 마이 이렇게 끝나고요. 대부분 네. here 같은 경우는 네. here. there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미루죠. 예. 그리고 나는 궁금한 게 그 제가 호주 발음을 호주 가서 네. 책을 좀 살라 그러니까 뉴질랜드 할머니가 매 호주 발음 배우냐 그러면서 그 뉴질랜드가 더 영국에 가깝다는 식으로 설명하던 조용하게 이제 호주를 욕하는 할머니가 서점에 있었어요. 호주랑 뉴질랜드가 약간 무슨 지역 감정 같은 게 있나요? 어떤? 전혀 뭐 제가 대답을 할까요? 네네네. 히스토리컬하게 보면 예. 사실상 앵글로색슨족이라고 하죠. 예. 그게 이제 80% 이상이 뉴질랜드에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호주는 대부분 중국 분들이나 그때 당시 프랑스 뭐 제인들 예. 이런 분들이 다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 마이그레이팅 했던 이민자들이 대부분 이민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뉴질랜드는 또 먼 스토리지만 호주 예. 안에서도 얼마만큼 지역 감정이 있냐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퍼스라고 있어요. 예. 거기는 또 인도양에서 모든 트레이드십이 다 되거든요. 우리는 다 퍼시픽에서 되잖아요. 예. 여긴 아시아가 섞여 있죠. 예. 거긴 유럽에서 디렉트해요. 여기는 왕족.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만큼 이 문화에 이렇게 정치적인 것도 포함이 되냐면 예.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만약에 법을 바꾼다. 예.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daylight saving 있잖아요. 그 네. summer time 그쵸. 할래? 네. No, we don't need it. 예.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파워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드니나 캔버라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세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훈 얘기고 예. 정확하게 얘기 되면 시드니 우리가 있었던 시드니는 말 그대로 그냥 이민자 부루마블 할 때 우리 막 땅 사잖아요. 예. 그런 거고 이제 진짜 호주 토백이들은 대부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쪽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소주 좋아하시면 문어에 소주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문어 초에 말고 숙회를 좋아합니다. 숙회. 네. 문어 숙회 있어요. 완전 좋아해요. 거기로 갑시다. 거기 네. 요리도 좋아해서 예. 초회보다는 개그우먼 이희경 씨 아세요? 아 네네네네. 네, 그분이 하는 그분이 하는 집 있어요. 아 네네네. 네, 거기로 가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그분 혹시 내가 전화해볼까? 우리 저 뭐 재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술 못 하시죠? 저는 한두 잔은요. 저요? 네. 아니 잘합니다. 아 그래요? 또 이제 그 우리 저 식구분 데리고 있다가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프리카니까 이분이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몰라요. 근데 이분 또 아침 방송을 하셔가지고 EBS에서 한번 초급 영어 그 영어 예, 예. 맞아요 초급 맞아요 영어 왕초보 영어로 아주 뜨신 지금 이희경 개그우먼하고 통화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어요. 전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 받으시는데 바쁘신가 보다. 바쁘시다. 아마 전화가 다시 오지 않을까. 예 그러면은 잠시 꺼놨다가 예,
예, 나중에 기다려보시고. 자, 그러면 계속 발음 공부를 좀 재밌게 네. 또 하다가. 그래서 예. 그 다음 발음으로 가보면, 예. 아까 이미 설명해 주셨는데, 뭐 미국식 발음은 enter. 그래서 뒤에 서 r 사운드를 많이 해서 혀를 살짝 말아서 발음 r 사운드를 살려주는 식의 발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water 같은 발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wa 사운드가 이제 성대가 올리는 유성음, 차 사운드가 올리지 않는 무성음, 뭐 유성음, 무성음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러분. 좀 지켜보시죠. 울리고 안 울리고 이렇게 두 개가 묶이게 됐을 때 사실 우린 발음을 좀 편하게 하려고 뒤에 있는 사운드도 얘를 같이 울리게 만드는 걸 미국식 발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water, water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말 중에 이거 아시죠, 여러분? 토마토도 할머니들이 도마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발음을 토는 불편하니까 그냥 토마토 이렇게 발음을 사실 안 하고 도마도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은 식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또 특정 상표 얘기해도 되죠. 아, 예, 예. 그 잠그고 잠그고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나요? Zip and lock? 아니요. Zip and lock 말고 lock. 우리가 근데 락앤락, 네 그렇죠. 락앤락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뭐 락앤락 19종을 소개합니다. 예. 이것도 락앤락인데 락앤락이라고 하는 것도 lock. 이게 무성음이기 때문에 발음하기 불편하니까 사실 우리도 어쨌든 호흡이랑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식의 원리는 비슷한데 이제 미국식 발음은 R 사운드 혀를 굴려주는 이제 유성음 부분을 살려서 얘를 같이 하는 발음이라면 영국식 같은 경우는 R 사운드를 탈락시키는 발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호주 발음도 사실 비슷하죠. 제가 그 호주 농장 그 체험해봤는데 스픽 발음을 스페이크 이렇게 읽는 경우 있던데 그 개한테 말 좀 해라 할 때 스페이크 이런 거 스페이크? 모르겠다. 거기가 시골이라 그런 발음이 나왔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스페이크 비슷하게 읽은 것 들어서 아무튼 이제 뭐 예, 계속 얘기해 주시면 그래서 뭐 미국식 발음 그 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water, Kim is water 이렇게 할 수 있고 Kim is water 에서 우타. 근데 호주 발음은 제가 이제 기억한 제가 거기서 발음했던 발음으로는 우라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water, 우타, 우타, 그다음에 우라 우라까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래서 letter, 우바, 뭐 크라, 뭐 카 이런 식의 벌써님 발음을 저는 뭐 소개하는 발음이니까 땅땅따라랑땅 자 그러면 원하는 선생님께 발음 우타 워터 아니 워워워 그냥 워터 영국 발음 비슷한데 예. 영국이랑 제일 비슷한 게 워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발음이 안 돼요. 예. water 이거 잘 힘들어요 저는. 근데 우리는 hey man give me some water. 워가 좀 더 가깝고 예. 워터는 우라 조금 뉴질랜드 쪽에 더 우라이에요? 예, 왜냐면 뉴질랜드 발음이 A 발음을 우로 내리거나 아니면 A를 완전히 AE 발음에서 나가는 게 있는데 I 발음도 그래요. 우리는 6잖아요. 걔네들은 눌러요. 그렇죠. 그래서 6. 네. Fish. 그래서 놀릴 때 Fish and chips. 이렇게 맞죠. Fish and chips for $6. 이렇게 놀려요. 뉴질랜드 사람들은. 두 분이 합쳐서 호주 뉴질랜드 발음 특강에도 이게 재밌다. 한 시간 거리는 돼요. 유튜브나 이런 데로. 제가 알고 있던 그 우라 이렇게 발음하는 제 친구들은 다 어디서 온 애들이었어요? 뉴질랜드 쪽이었나요? 글쎄요. 저는 그 다른 건 다 했는데 좀 약간 생소했어요. 우리 워라. 그랬군요. 넌 D 사운드가 가까운 줄. 좋습니다. 유일하게 이소룡 영화 중에서 알아듣는 단어가 워터였어요. 아. 와! 이러니까. 이거 그냥 웃기자고 한 얘기예요. 아, 웃기자고. 좋습니다. 계속 또 그러면 뭐 넘어가서 예. 이제 이쪽으로 가면 예. 뭐 또 호주식 발음의 특징을 얘기해 보자면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 그렇죠. running이 아니라 running이나 running. 그래서 뒤에 이제 G 사운드를 좀 탈락시킨다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저의 경우에는 친구들이 뭐 미국인 뭐 네이티브 선생님이라던가 예. 그런 분들이 제가 어디서 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가끔 뭐 예를 들어 nor 하면서 no 얘기를 할 때 저도 모르게 nor 이렇게 얘기하면 아 호주 발음이 있구나 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거나 hey 할 때 oi 이렇게 한다던가 어떤 특정 언어나 이렇게 표현 같은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이게 있는 것 같아서 no 대신에 nor 이렇게 뭐 r 사운드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여기 끝에 있는 g 사운드를 뺀다던가 이런 식의 호주만의 발음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폴송님의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어, 세 단어. 이게 지금 보니까 예. 이게 약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예. 게 뭐냐면 네. 네. 지금 여성분이고 전 남자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right 이건 여자 발음이잖아요. 와. right 이건 남자 거고. 그쵸. 그러니까 여자 분들이랑 놀았을 거잖아요. 학교에서도. 저는 또 남자애들끼리 놀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발음도 맞는 거고 제 발음도 맞는 건데 맞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 발음, 여자 발음. 호주 남자 발음. 왜냐하면 우리는 호주. running, 맞아, 맞아. running. 우리는 뭐 run time 얘기할 때도 예. run, running 이렇게 하는데 running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swimming도 swimming 이렇게 하는 거 sw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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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저게 최고. going도 where you going? We're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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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은을 약간 더 이렇게 맞아, 되겠죠? 근데 우린 자르죠. 남자 여자 차이라고 남녀 차이도 있고 있어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딱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제가 웃긴 얘기인데 그 영국에서 유학 갔다 온 여자분이 교수님이 되셔서 어느 방송에 나왔어요. 근데 영국에 오래 살던 그 원어민에 가까운 3살 때부터 살던 제가 아는 선생님이 조금 말이 거친데 네. 저 여자 40대 남자 아저씨랑 동거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저건 남자 말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음이 그 발음과 저거는 남자의 그 발음이래요. 그래서 그런 남자랑 동거해야 나올 수 있는 발음이라고 딱 잡아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교수라고도 말 못하겠고 또 이제 어떤 선생님이라고만 말할게요. 하여튼 무슨 모 선생님이 말해주셨던 그런 얘기였어요. 자 하여튼 재밌습니다. 예, 계속 얘기해 주시면 네. 쉘러.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분 아니에요. 네. 네. 예. 우리는 혹시. 이게 좀 다양한 거였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이제 여기 줄임말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예. 여기서는 Aussie. 제가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는데 저는 뭐 Aussie 이런 거, 뭐 Kiwi도 원래 다 쓰는 거고, Bricky Arvo 이런 거는 그래서 아까 전에 바비라고 안 하고 마비라고도 많이 하지 않나요? 근데, 네.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조사했을 때는 마비라고 돼 있어서 밥스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for Bob's man? 네. Bob's man. 그러니까 바비큐 BBQ 대신에 바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Arvo 스낵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사실 많이 안 쓰지 않나요? 안 쓰죠. 이거 어른들이 많이 쓰는 거지. 근데 있어서 그냥 제가 조사는 하긴 했는데 키위가 원래 새 이름이기 때문에 새이죠. 새 이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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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저도 지금 얘는 쓰는 것 같고 이거는 진짜 호주 사람들만 쓰는 Arvo, 거예요. 네. Arvo. Arvo. 네. Get Arvo. 네, 그렇죠. Aussie는 원래 쓰는 단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많이 쓰는 건가요? 바비도 쓰는 것 같고 비키, 베스켓 비키는 저도 네,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치피즈는 많이 들어요. 치피도 쓰고 베지도 쓰고 루는 원래 쓰고 루, 모지, 그렇죠? 모지, 모지는 쓰죠. 모지바이. 모지바이. 써니. 재밌다. 미국에서는 쉐이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써니라고 많이 하고. 예. 네. 그렇죠. 메이저. 이것도 사실 많이. 크리스. 근데 사실 이것도. BYO 진짜 오랜만에 듣는 거예요. 네. 와. 근데 BYO는 원래 다 쓰는 표현이죠. 종종 쓰죠. 그렇죠. 네. 한국에서만 안 쓰더라고요. 예. 레스토랑 가는데 BYO 되니까 뭐라 그러는지 그걸 못 알아듣는구나. 저는 유니가 호주 말인지 몰랐어요. 진짜요? 유니. 그 유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다 유니버시티 이게 아닌 줄 알았죠. 블러디는 되게 많이 하죠. 맞아요. 무슨 말만 하면 그렇죠. 블러디 해요? 블러디 맞아요. 근데 영국에서 온 거죠, 블러디. 네, 그것도 많이 쓰는 표현. 여기 제가 많이 쓰는 표현들을 좀 색깔을 넣어서 근데 블러디를 제가 표현 안 했네. 왠지 많이 쓰죠. 그러냐 이거 많이 쓰죠. 네, 그러냐 마이. 네. 블러디가 영국에서도 많이 쓰는 거예요. 영국 말들 그죠. 예. 블러디. 그래서 그 옛날에 호주 관광청에서 What the bloody hell are you 이거 있잖아. What the bloody hell are you? 그렇죠. 네, 그게 윤지 안지 기억 안 나는 What the bloody hell are you 이거. 빅미님 안녕. 네. 별풍선까지 쏴주시고 감사합니다. 부산 친구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 참 재밌다. 아니야. 이런 표현들이 토익에서 나오지는 어차피 않으니까. 예,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그쵸? 그래도 이걸 네.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게스트 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걸 주시니까 저도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 가운데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빅미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우, 막 별풍선 계속 쏴주네. 땡큐. 그 아니야. 이런 거. 예. 네. 저것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어떤 거야? Very well. Very well. Yeah. Very well을 그 약간 그 어른들이 그러니까 잘했어. 뭐 잘.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를 어른들이 그 약간 센스블한 사람들이 많이 보네요. 예. 그러니까 뭐 어땠어요? Very well. Very well. 네. 그런 표현은 토종 호주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은 아니야. 우리 시대는 안 하는데. 예. 좋았네 이런 거죠. 어떠셨어요? 좋았네. 근데 그런 표현은 very well. Very well. Very well이라는 말 많이 써요. Very well. 알겠습니다. 근데 thank you는 안 들어가요. 윗사람이 하는 얘기랑 very well, thank you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약간 이게 사전에서 뭔가 외우는 학교에서 외우는 것처럼 yeah. 와이어 했을 때 yeah. 뭐 very well, 뭐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뭔가 외우는 예. 그 very well이란 표현 이렇게 쓰죠. very well을 또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좋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종합이 되니까 참 새로운 정보도 요강이 끝나자마자 우리 노래 하나 들어도 좋을 것 같아. 그죠? 예. 그래서 우선 애슐리 선생님 강의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H님 어디 가세요? H님 바빠서 바쁘신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참 그래도 훌륭한 친구예요. 글들 정말 잘 써줘.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운 친구예요. 땡큐. 일단 네. 시간을 도와주세요. 맞아. 지금 아직 경품을 안 풀었어. 우리 지금 애슐리 선생님이 상품을 이만큼 가져왔는데 시작도 못했어요. 혹시 또 몰라. 자, 우선 예 계속 또 강의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 표현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스스로는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이 표현 쓰는 게 너무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나 저게 남자 여자한테 다 쓸 수 있는 표현 상황적인 거예요. 뭔가 beautiful 이렇게 뭔가 많이 네 뭔가 이렇게 하면서 최고야 하는데 저는 너무 손발이 오그라져서 이거 못 쓰겠더라고요. 남자들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야. 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많이 쓰는 건데 왜 자동차도 예. 대부분 여자로 표현하잖아요. 예, She's 그렇죠. nice, 예. what a rid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딱 이제 뭐 that's a beauty 이런 식으로 많이 남자들이 많이 쓰죠. 여자들은 많이 안 쓰죠. 여자들이 쓰는 beautiful은 말 그대로 그냥 예쁜 거고 문제는 wow, that's beauty man 이렇게 얘기하죠. 연기력이 있으셔. 찌기네 그렇네요. 맞아요. 네. 찌기네 이런 식의 표현이 그죠. 찌기네 맞아. 살아있네 뭐 이런 거죠. 그 느낌. 그럼 맞아. 지금 저 성대모사를 다양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원래 바비형님 성대모사를 제가 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제 저 원래 호주에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한 8-9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노래하고 싶어가지고 회사에서 셀프 카메라 놓고 그냥 신청곡 받았는데 이제 팬클럽이 조금 생겼어요. 이제 브라질 사람이 바비킴이랑 닮았대요. 그때 당시 말랐을 때는 비슷했나봐요. 코스튬에서도 사랑꾼으로 했는데 제가 말할 때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불러서 기음이. 네, 저는 히든싱어에서 유일하게 그걸 했죠. 오디션 안 보고 해외에서 선배가 됐는데 그 전에 했던 거는 대부분 저는 목소리가 바비 형님보다는 다른 쪽 사람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만약에 성대모사 하라면. 예. 네. 그럼 좀 가수 중에 누구 좀 비슷한 사람 하나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는 친구가? 일단은 지금 목 컨디션이 좋진 않으시죠. 예. 그래서 성시경? 성시경. 와. 성시경, 윤도현, 윤민수, 나월 뭐 이런 느낌? 오. 일단 그냥 몇 개 가볼게요. 예. 네. 어쨌든 바비 형님은 그냥 가장 시경 쉬운 걸로 갈게요. 예. 아 사랑해 대구 사이버 대학 너무 사랑해요 대구 사이버 대학 사랑해요 대구 사이버 대학교 이런 거랑 성시경은 네. 그대 곁에서 잘 들려요?
좋을 텐데. 아, 섰다. 다른 걸로 갈게요. 예. 그래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엔 세상은 나에겐 커다란 감동이었어. 이런 식으로 좀 말아주는 거고. 윤도현은 지금 가능해요. 왜냐면 목이 갔으니까. 야, 안녕하세요. 윤도현입니다.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아, 너무 좋아. 대박. 아, 재능 많으시다. 이걸로 행사해서 먹고 살아요. 충분히, 네. 충분히. 아, 여러분, 많이, 네, 안녕. 많이 많이 소개해 주세요. 아, 꿀성대. 진짜 그러시다. 재밌다, 그죠? 네. 여러분, 이런 세계적인 방송이 어딨어. 그러니까요. 이 영어 발음하다가 노래, 네, 나오고, 어우, 너무 좋다. 네. 아이, 예, 계속 또. 예, 뷰티풀. 진짜 그 뷰티풀. 예. 어, 별풍선도 꾸준히 나오고,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업 안 누른 친구는 손가락 부러져. 알지? 네. 업 꿀쟁각 한 번씩, 네, 지금 누르시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표현들 중에서요, 이따가, 꿀송님이랑 저랑 이 우리가 얘기했던 표현들 중에서 저희가 퀴즈를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하던 얘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